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예. 지난 주말 사이에 선거가 있었죠? 토요일 날 있었죠? 네. 좀 그 이야기 자세하게 만나보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만 선거 4년 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임기 대통령인데 그쪽 이제 4년 임기 대통령이고 또 주말에 이제 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토요일 날 실시를 했죠. 그리고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게도. 그리고 또 그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입법원. 입법원이 우리로 치면 국회인데 입법위원회 선거까지도 이제 함께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여대야소냐, 여당이 더 의석을 많이 차지하느냐, 적게 차지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대만 총동선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미국이나 뭐 중국이면 모르겠는데 중국은 이제 선거가 아니지만 뭐 미국 선거가 트럼프가 될까? 바이든이 또 재선을 못하게 될까? 이게 우리 또 처음에 관심인데 대만 선거가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미중 충돌이 걸려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왜?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이면 좋겠죠. 그런데 TSMC예요. 그래서 TSMC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만 총통선거가 중요한데 자 결과를 말씀드리면 친미 독립 성향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가깝고 어디로부터 독립이냐면 중국으로부터 독립 성향이 강한 지금 현재 부총통이에요. 라이칭더 후보가 40.05%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총통이 여성인데 차이잉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잉원보다도 더 가감해. 더 우리는 미국 쪽하고 붙어야 돼. 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돼. 하는 사람이 라이칭더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 이거 민진당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직선제 선거가 97년도 우리는 1987년도에 직선제가 도입됐죠. 아, 직선제 이러면서 민주화의 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보다 늦은, 10년 늦은 97년에 직선제가 이제 시작해요. 직선제 한 이후에, 그전에는 다 국민당이야. 뭐 볼 것도 없어.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민진당이 했다가 국민당이 했다가 갈렸는데 지금 천수위변 차이잉원 8년 집권 이후에 또 이제 천수위변 이후에 차이잉원이 8년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라이칭더가 되니까 민진당이 앞으로 이제 9년, 10년, 10년, 11년, 12년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진당의 장기 집권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가깝고 대만으로부터는 좀 거리를 두자고 하더라도 이게 양안 관계에서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바로 가까이 양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안가를 양쪽에 두고 있는 양안입니다. 중국과 가깝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겠어요? 누구의 압박이? 중국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미중 충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선거 직전에 중국이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이번에 민진당 되면 안 돼. 중국과 가까운 관계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돼야 돼. 이러면서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계속 압박을 가했지만 민진당이 결국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사실 중국이 좀 대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에는 또 대만 이슈가 정말 하루가 걸려 매일매일 나왔는데 그렇죠. 이전보다 조금 뭐 미중 간 갈등 자체가 좀 완화됐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그래도 대만에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왕이 외교부장도 막 물어봐요. 대만에 대해서. 아니 묻지 마요. 대만은 우리 지방의 일부예요. 아니 왜 물어봐. 그게 뭐 지방선거한 건데 우리 지방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장 뽑은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뭘 관심 기울이고 그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내에 완전히 그냥 대만을 정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군사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 대해서 독립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말 중국에서는 참수형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불경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워낙 강국이니까 아니 뭐 대만 건드리지 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꾸만 그렇게 위력을 뽐내면 안 된다. 그거 내세울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왜냐하면 대만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지만은 TSMC 바로 그동안에는 대만 관계를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만든 물건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제재를 최근에는 이제 민진당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민진당 이제 대만 유권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민진당 찍지 마. 국민당 찍어서 중국이랑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압박을 가하긴 했습니다만 TSMC 물건도 제품도 다량으로 지금 구매를 하는 것이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에 대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국이 영향력을 넓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미중 충돌의 또 하나의 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인태 전략이라고 그래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여기 한국도 참여해라.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고 인도도 참여하고 있고 자 호주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지금 반도체 공장도 있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미중 충돌이 거세지게 되면은 우리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또 반도체 산업 쪽으로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대만 총통 선거의 결과로 인한 미중 간의 관계, 미중 간의 충돌이 얼마나 전개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민진당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실 위상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시간이 그렇죠. 가면 갈수록 사실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이데일리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을 거예요. 대만 총통 라이칭더 당선. 그럼 뭐 잘 됐네. 뭐 변할 거 없네 생각하는데 4년 전에 비하면 이 민진당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이 돼 있어요. 왜죠? 쫄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압박해오죠. 그다음에 민진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미중 충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분명히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위원이죠. 우리도 지금 국회의원인데 4년 전에는 여대 야소야. 그런데 이번에는 113석, 우린 300명이죠. 우린 300명이나 돼요. 그런데 대만은 113명 중에서 51석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라이칭드는 민진당 라이칭드 후보는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의회는 국민당이 52석으로 한 석이 더 많아요. 여소 야대야.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당이 오히려 법적으로는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민진당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는 법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뭔 소리야.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선거 때는 이 차이잉원 총통이 그 당시 후보가 57.1%로 압도적으로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0.5%밖에 안 돼요. 무려 17%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진당의 위상이 4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위축됐다. 라이칭드 후보가 이기긴 이겨도 라이칭드 후보도 참 재밌는 게 대만 의과대학을 나와서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라이칭드 후보도 지금 사실 당선은 됐지만 의회도 여소 야대고 야당이 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작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이겨도 이긴 선거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어깨가 무겁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갈등이 더 강력하게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은 네. 높아 보이고요. 일단 뭐 대만 선거가 사실 최근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때문일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TSMC가 있고 그렇죠.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 안에서의 스탠스가 결국 여기 반영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 큰 문제 아니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민진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TSMC는
더 아찔아찔한 상황이에요. 왜? 이제까지는 미국 쪽과 좀 가까웠다면,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또 일본 큐슈에도 일본과 합작으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일 협력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만까지도 반도체를 보면.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TSMC를 미국이 더 견인하는 상황이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왜? 대만은 중국이야. 중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을 더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용납 못해. 더 TSMC의 위치는 불안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당장에 뭐 공장이 폐쇄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상당히 좀 경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간에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도 TSMC에서 갈 돈을 그냥 그럼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도 TSMC에서 대규모로 들여왔던 그런 반도체 부품들을 또 소재 부품 장비도 있겠죠. 아니야 이제 TSMC 우리가 많이 키워졌더니 미국하고 협력을 해? 곤란해. 그럼 삼성하고 오히려 공장이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더 그냥 제품을 우리가 더 많이 살 테니까 더 많이 생산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또 미국이 또 제동을 걸겠죠.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공급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도 공급량에 있어서 좀 딸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로부터 또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래저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도 있고 또 반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게 무작위적으로 그냥 이제 미중 갈등 안에서 반도체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종이 무조건 수혜다 이거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좀 분류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잘 나가는 쪽에 우리가 좀 초점 맞출 필요가 있죠. 여전히 우리가 이것과 상관없이 미중 관계, 또만 대만 총통 선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게 뭐였어요?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는 더 앞으로 우리 쪽으로 더 의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은 워렌 버핏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해 5월 달에 TSMC를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TSMC 말고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뭐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HBM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왜냐하면 신장비 매출만 이 HBM 관련해서 1000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고 신규로.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 및 로봇 관련된 업체인데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은 계속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 내년까지는 HBM이 절정을 달리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자꾸 좀 목이 메이네요. 아무래도 또 이제 어려운 이야기,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간의 갈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뭐 주제 때문은 아니고 아침이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네.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HBM 생산 시에 활용되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 있어요. TSV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씻어내는 그 세정장치에 있어서는 단연 압도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제우스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간에 HBM과 관련된 고대역폭 메모리 쪽은 상당히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SK 하이닉스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삼성도 거의 올해는 시장을 두 회사가 반분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바닥을 찍고 성장하는 쪽에 뭐 온디바이스 AI도 있지만 또 크게 이제 이 미중 충돌이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HBM을 볼 수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가면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중국과 좀 관련될 만한 것은 IRA 법이 있죠. 이게 이제 법안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입니다. 이제 법이 됐어요. 여기 이제 내용만 조금 시행령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차 전지는 우회를 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뭐 중국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우회해서 뭔가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정말 중국이 우회해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이에요.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은 중국산 절대로 안 돼. 이야기를 하는 것이 IRA입니다. 그래서 이 IRA만큼은 우리가 좀 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이 물량 공세 또 일종의 뭐 덤핑에 가까운 가격 공세. 사실 그거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대한 규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미국의 IRA 법도 있지만 유럽도 이제는 아유 해도 너무해. 우리 시장도 다 무너지게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HD 에너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태양광 모듈 판매를 줄여가고 있는데 유럽 시장이 참 좋았어요. 유럽 시장에 다양한 제품 또 다양한 에너지 충전 형태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물건을 팔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정말 거의 2022년에 지지난해죠. 거의 1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더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업계에서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되어 나온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나 막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그때 에이. 전문가들도 종목 분석 전문가들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 2023년이 되니까 중국 쪽에서 딱 볼 때 아 우리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이 품질을 못 따라가니까 그냥 가격을 다운시키자 이래가지고 그냥 유럽 시장에 그냥 덮쳐버립니다. 그 바람에 크게 피해를 입었던 것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죠. 제품은 좋은데 중국이 워낙 저가 공세를 하니까 그걸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도 이제 서서히 더 이상 중국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유럽 현지의 또 기업들도 성장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 법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미국은 IRA 법이 있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또 나름 아직까지 중국이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은 제재가 마련되는 대로 또 아프리카 경우에는 이미 이제 HD 현재 에너지 솔루션이 또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국내에서도 오히려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하나 솔루션이 조금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일대일리에서도 방송이 많이 됐겠지만 지금 OCI도 폴리실리콘으로 정말 선도 업체인데 지금 한미약품 통합 관계로 좀 어수선해요. 이런 부분에 경제적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도 그렇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닐까. 한때는 주가가 뭐 8만 원대 이 정도가 됐어요. 10만을 돌파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시장 때문에 처져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